바다 선풍과 네베의 차이는 뭐예요? 선풍으로 보자면은 어항이 이렇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아크릴 혹은 유리로 된 어항 같은 게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 뒤에 있는 어항도 이제 하단 선풍이죠. 그래서 이 어항물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되게 단순하게 보자면 이 안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정화 작용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정화 작용을 거치면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역환으로 이동합니다. 순환을 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거는 여기는 이제 양말 필터로 해서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망으로 한번 뭐 물고기 똥이나 아니면 사료나 이런 거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키머로 한번더 걸러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리턴 모터로 다시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풍 어항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안에는 그냥 오로지 랍과 산호, 그쵸? 산호가 있고 그 외에 수류 모터 정도만 있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그쵸? 요것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나머지 장비들은 다 밑에 있잖아요. 이게 좀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관리하기 되게 용이해요. 단점은 비싸다. 그리고 이제 네베 같은 경우는 그냥 어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뒤에 어항 뒷면에다가 어항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크릴로 된 애를 채워 넣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안에 딱 들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게끔 오버플로우 같은 빗살 무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 안에 양말 필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스키머. 그럼 스키머는 보통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여기는 보통 히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리턴 칸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또 출수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면은 저렴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받침대도 있어야 되고, 여기 호스도 필요하고, 배관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좀 가격대가 높아요. 근데 얘는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격대는 좀 쌉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어항이 되게 지저분해진다. 자, 뒤에 이렇게 뭐 스키머나 보충수통이나 이런 게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내가 장비를 선택하는데 폭이 적어요. 왜냐면 이 안에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하단 선풍이라면 장점이 내가 스키머 받고 싶으면 그 안에서 그냥 바꾸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한 다섯 종류다. 그러면 여기는 한개 아니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적으로 되게 심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그래서 내부 배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론 선풍으로 갑니다. 네. 맞아요. 여과제도 좀 넣으면 금방 찹니다. 그래서 공간 제약이 되게 심해요. 근데 대신 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조금 저렴하다. 하단 선풍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제 기준에는 유일한 단점이 이 안에 장비를 다 때려 놓잖아요. 근데 이 어항 사이즈가 못해도 1200 정도는 되지 않는 이상은 결론은 냉각기 이렇게 따로 빼야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냉각기 같은 경우. 근데 네비로 하면 이 냉각기를 어차피 밑에다 두면 되거든요. 여기다. 그리고 배전함도 여기다 다 때려 놓을 수 있어요. 냉각기랑. 근데 선풍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면은 이 100만 원 중에 어항은 매우 저렴한 걸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한 얘는 어항은 10만 원짜리로 사야 돼. 나머지는 장비로 8, 9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100만 원짜리에다가 내가 좀 과하게 어항짜리를 한 4, 5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요. 3, 40만 원짜리를 쓰는데 그럼 이 장비 결국 조금 쓰다 결국 다 바꿔요. 내가 물력이 좀 많고 매일매일 지켜보고 관리를 잘하지 않는 이상 결론은 장비빨이에요. 내가 한 300만 원쓸 거다. 그러면은 역시 장비로 25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스키머 모터 파워와 공기 흡입량 차이 좀 알려줘요. 자, 모터의 얘가 1단이면은 물이, 어항물이 들어오는 게 그냥 단순히 봐서 10리터 들어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 1분당 5단이다. 5단, 얘는 1단. 얘는 1분당 50리터 들어오겠죠. 그죠? 물에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을 거잖아요. 공기가 얘는 맥스야. 얘는 공기가 최대
최소 물 들어오는 양은 적고 공기가 되게 많으면은 기포가 엄청 크겠죠? 이렇게 기포가 엄청 클 거예요. 왜냐면 물보다 공기량이 더 많으니까 이 스키머의 수위가 잘 안 오르겠죠. 왜냐면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는 공기는 적은데 물량이 많아. 물량은 많으니까 물은 얘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약간 탄산같이 짜글짜글한 게 좀 많겠죠? 스키머가 터지겠죠? 이때는 공기가 최대한 적으면 수위를 낮추잖아요. 보통 그 바닥을 보면은 스키머 바닥을 보면은 한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를 밸브를 여닫을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걸 다 닫으면은 물은 들어오는데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수위가 쫙 오르는 거고 반대로 내가 다 열면은 나가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걸로만 조절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기를 막 조절하고 막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공기 흡입구도 조절할 수 있고 이 밸브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세 가지이긴 하죠. 모터까지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물이 더럽고 부영향이야. 그래서 뽑아낼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뽑아낼 게 많다는 거는 스키머 수위를 조금만 올려도 이 공기방울 큰 거? 큰 거에 애들이 많이 걸리겠죠. 똥물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당연히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기를 적게 하면은 그 원래 표면 장력으로 스키밍을 되는 건데 표면 장력이 없잖아요. 그건 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빨리 스키머가 빨리 터지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든지 적당이에요. 일단 모터는 모터 단수는요 1에서 10단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대략 4단이나 5단으로 이 모터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소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음을 어느 정도를 좀 줄여내야 하기 때문에 4단 정도가 딱 적당하긴 해요. 굳이 이게 셀 필요가 없어요. 세면은 뭐냐면은 이거 스키머 수위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밸브를 여기 열 거 아니에요. 많이 개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키밍이 빨리 되겠죠? 그럼 빈으로 좀 더 빨리 가겠죠. 걸러지니까 훨씬 더 많아지니까. 공기는 가급적 최대로 개방해 놓는 게 좋아요. 공기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표면 장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밸브 조절하는 거예요. 여과제 추가하면 사이클 변동하여? 여과제를 때려 넣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박테리아 집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됐네.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여기 이제 입주를 한 거야. 분양권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이 밥집을 순회 공연하면서 다 먹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빠글빠글하겠죠? 그러면 얘네 더 먹을 거 아니에요? 막 더 먹어. 반대로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또 분양권을 받아서 입주를 해. 막 입주를 했어요. 그때 주변에 먹을 게 집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집은 딱 1인분만 팔아. 그래서 운이 좋게 요 녀석만 먹었네. 얘네가 동면에 빠집니다. 겨울잠을 자기 시작해요. 배고프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럼 동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얘만 먹어요. 얘가 이걸 먹긴 하는데 얘도 뭔가 가정을 꾸릴 정도의 그 음식량이 아니야. 그럼 지 혼자 계속 먹을 거잖아. 이게 딱 그거예요. 어항 기준으로 봤을 때 안에 뉴트리언트가 많다. 뉴트리언트가 높으면은 당연히 박테리아 증식이 빠르지겠죠. 그러면은 뉴트리언트가 빠르게 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뉴트리언트가 애초에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도 없겠죠. 그러면 얘도 뭐 별로 의미가 없겠지. 근데 얘는 뉴트리언트가 높으니까 빨리 떨어지면은 빈 영향으로 가속도가 붙겠죠. 아무래도 뉴트리언트가 그래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밥집이 많이 없어졌어. 하나만 남았네. 그래서 다 동면기에 들어가요. 자식들도 함께 아기들도 함께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만 간신히 먹고 살고 있어 이 집. 근데 갑자기 뉴트리언트가 밥집이 막 갑자기 생긴 거예요. 다시 밥집이 막 생겼어. 그 올타쿠네하고 얘네가 갑자기 막 또 증가하겠죠. 그럼 막 먹을 거 아니야 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뉴트리언트가 계속 이렇게 요동 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먹을 사람도 많고 밥집이 갑자기 풍부해지고 계속 요동 치겠지. 그래서 여과제를 넣는다고 해서 뭐가 바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여과제를 넣었으면은 넣기 전에 우리 집 어항에 뉴트리언트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